안녕하세요. 약초꾼 이현설입니다. 어제 저는 충북에 있는 산으로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저자이신 조식재 여운 형님과 다시 능이를 보러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버섯은 노랑끈적버섯입니다. 노랑끈적버섯은 맛이 좋은 식용버섯이죠. 선이라든지 그 뭐지 그 어떤 끈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자주색으로 올라오거든. 푸르색 같은 거로. 근데 이건 처음부터 노란색인 건 노란 끈적 같아. 저기 흰털깔때기 버섯이 줄을 지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흰털깔때기 버섯은 식용이나 독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식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버섯이죠. 여기 나름 식용 버섯이거든. 흰털깔때기 버섯. 흰털깔때기 버섯. 그리고 여름에는 회색 털깔때기 버섯도 있어. 그것도 비슷하게 굴라고 나는데 얘들은 그렇게 뭐 땡기는 땡기지는 않고 자세히 보면 위에 털이 있어. 저 멀리 여운 형님께서 능이를 발견했나 봅니다. 거기 능이 있어요, 형님. 능이 있어. 근데, 아직도 작아. 작아요. 무슨 능이야, 아직. 사람 발이 바로 옆에 지나갔는데도 몰랐나? 아,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거기 있구나. 지나갔는데도 몰랐네. 아직 그래. 작지만. 여기서 능이를 발견하느냐? 바로 옆에 산발 저기잖아. 그렇게 요 길이고. 여기 길이고. 이거 한 발 자국만 잡으라 했습니다. 그렇지. 빨리만 달려. 야, 예쁘게 올라가네. 능이가 있는 주변에 밀버섯으로 불리는 외대덮버섯이 몇 개 자라고 있네요. 이 버섯도 식용버섯인데 약간 쓴맛이 납니다. 그렇지만 맛은 아주 좋은 버섯이죠. 이야, 진심하다. 근데 이 다발로 이렇게 많이 나는 밀버섯도 드문데 이게 얘한테 뿌리가 통이란다. 이게 딱 특징이 이런 밑으로 내려가면서 뿌리가 굽어. 굽는 게 특징이라. 네. 그게 우키언이란다. 네. 이렇게 굽어. 요게 특징이고. 지팡이처럼. 그 다음에 요게 물방울무늬. 물방울무늬 있잖아.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그리고 만져보면 대가 단단해. 단단하지 않으면 이건 밀버섯 아니야. 이건 괜찮아. 제법 큽니다. 금지다. 이 밀버섯이 많은 데는 요 가슴 떼버리고 자루만 갖고 집에. 그래야 양을 많이 갖고 오잖아. 자, 또다시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능이 몇십 개가 한 줄로 쭉 자라고 있네요. 능이가 작지만 한 곳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에도 능이가 보입니다. 위쪽에도 능이가 몇 개 모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도 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제법 큰 능이가 보입니다. 능이가 이렇게 많으니 며칠 후엔 큰 배낭 가득 능이로 금방 채울 것 같네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자라는 능이는 실컷 봅니다. 야, 오늘 작은 능이 몇백 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능이 작은 것은 더 자라게 그대로 두고 큰 것들만 지쳐있는데 배낭과 보조 가방에 가득 채우고 하산을 합니다.